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부지방 대체로 맑고 있고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일부 내륙에서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으며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중국 북동지방에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그 가장자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고 대기가 불안정하여 밤사이에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에서는 동풍이 불면서 지형적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고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이 가장자에 들게 되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충청이남 내륙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동풍 영향으로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경북 동해안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제주도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사가 강하여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서 어제와 비슷하여 더웠으나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동풍이 불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한편 모레까지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나 글피 이후에는 기온이 낮아져 더위가 점차 약화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원도 영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 아침에는 내륙 일부 지역에서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12호 태풍 짜미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는 오늘 밤, 제주 앞바다는 내일 밤부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노을설 물결이 매우 높게 이르러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한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4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